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구 FC의 공격수 세징야 선수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의 귀화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세징야 선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으로의 귀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왔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세징야 선수의 축구 실력과 폼이 평소보다도 더 물오른 정말 절정에 달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세징야 선수는 2016년 브라간틴으로부터 당시 K리그 2부 리그에 속해 있었던 대구 FC의 임대를 통해 이적을 해오게 되었는데요. 세징야 선수는 비록 2부 리그에서 K리그 생활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대구 FC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맹활약을 해냈고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한 뒤에도 현재까지 K리그 1 통산 136경기 출전, 57골, 37도움이라는 정말 미친 스탯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세징야 선수의 실력은 2부 리그뿐만 아니라 1부 리그에서도 완벽하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대구 FC에서는 세징야 선수의 활약 덕분에 사상 최초로 FA컵 우승이라는 업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팀 창단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시켰었기 때문에 많은 대구 FC 팬들이 세징야 선수의 동상을 경기장 주변에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세징야 선수는 대구 FC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며 모든 대구 FC 팬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선수입니다. 또한 세징야 선수는 매 시즌마다 찾아오는 중국 슈퍼리그의 수십억대 연봉을 수차례 거절하고 대구 FC에 남았을 만큼 대구 FC 팬들로서는 수십억의 돈 대신 대구를 선택해준 세징야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징야 선수는 브라질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유명하지는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축구 선수로서의 재능을 꽃피우게 만들어준 대구 FC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대한민국으로의 귀화를 정말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세계적인 축구 전문 소식지인 골닷컴의 박병규 기자님께서는 세징야 선수의 귀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징야의 귀화설이 다시 대두되었다. 팬들은 서진야라고 이름까지 지었다. 경기 후 세징야는 울산과 경기를 하는 것은 항상 부담스럽다.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준비할 때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실점을 이른 시간에 한 것이 경기를 푸는데 어려웠다. 그러나 후반에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경기장에 나타났다.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다. 내가 득점과 도움으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라면서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연이은 활약의 세징야 귀화론이 팬들 사이에서 다시 대두되었다. 한국식 이름 서진야까지 나왔다. 이를 들은 세징야는 웃으며 나는 준비가 되었다. 언제 귀화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했다. 이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나라를 위해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대한민국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한국을 위해 언제든지 뛸 수 있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아직 한국어가 완벽한 수준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표팀의 감독인 파울로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어를 쓰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세징야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으로의 귀화를 원하고 있으며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며 진짜로 대한민국 선수로서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세징야 선수는 2016년 초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2021년 거주 기간에 의한 귀화 조건은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선수가 한국에 대한 진정성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또한 세징야 선수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미 그것에 대한 검증은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검증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입장에서도 세징야 정도의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한다면 손흥민이나 황희찬 등 대표 선수들과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좋은 자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세징야 선수의 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반드시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